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그냥 방송을 중단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뭔지 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요. 일단 완전히 풀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네, 포장을 다 풀었어요. 집에 있는 군자라는 그냥 평범한 군자란이고요. 얘는 줄무늬 군자란이라 그래서 다시 구입했었는데 그렇게 잘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제가 새롭게 배운 건 이때까지 이렇게 빨갛게 익을 때까지 씨앗을 부비부비해서 씨앗이 됐을 때 놔두지 않고 그 전에 씨앗을 심어서 아마 발화가 안 됐나 봅니다.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도록, 그러니까 씨앗이에요, 이 안에 있는 게. 그러면 저 꽃을 이걸 지금 분갈이,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마사토 중립을 깔고, 그다음에 그 제가 하는 원해상토 대 펄라이트 3대 1로 섞은 걸 하면서 그 유기질 빌어 넣고, 그리고 마지막엔 계피가루 넣고, 총진싹,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소진됐지만 그거 넣고 마무리할 겁니다. 시연을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? 감사합니다. 영상을 중단하려 했는데요.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뿌리 소독부터 해야 돼서 여기에다가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째 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식초 넣는 거는 또 잠시 중단했네요. 식초 넣었고요. 다시 보여드릴까요? 식초 이렇게 넣고 감기 예방으로 제가 리스테린을 좀 쓰는데요. 리스테린 집어넣고요. 소주도 좀 넣고요. 주방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하면은 페트병, 그러니까 2리터든 3리, 예, 332ml든 500ml든 다 똑같은데요. 반 뚜껑 정도 돼요. 뚜껑은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해서 이거 섞어서 잠깐만. 유한낙스로 워낙 손을 많이 해서 손껍질도 벗겨지긴 하지만 미끈미끈하고 직접 하네요. 그래서 이 뿌리를 좀 담가서 소독합니다. 물론 이 키우시는 분이 잘 키우셨겠지만 농가에서 아니 농장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. 일단 30분 정도를 소독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은 또 잠시 또 중단하겠습니다. 이렇게 30분을 소독하고요. 30분이라는 것도 꼭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제가 저면 건수도 그렇고, 하여튼 물 주는 것도 대체로 30분 정도 합니다. 근데 워낙, 굉장히 잎사귀들이 말라버린 건 1시간 정도가 아니라, 1시간 반? 2시간?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놔두면, 다 죽어 보이는 거죠. 사실은 죽은 건 아니고, 다시 다 언제 내가 시들시들했니? 하면서 바싹 일어나더라고요. 근데 얘는 이제 뿌리 소독하는 입장이라서 30분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3호 화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. 8호 화분은 너무 큰것 같고, 그래서 지금 빈 화분은 없으니까 얘 6호 화분인 얘를 빼서 3호 화분으로 사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, 그러니까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말라 죽어서 뽑아버렸고요. 한 그루도 거의 지금 말라가고 있네요. 그래서 그냥 3호 화분으로 얘를 옮기고 2화분을 재활용하려 합니다.